안녕하세요. 포마스 작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극한은요. 이게 새롭게 너희들이 개념 극한 개념이든 또는 극한의 계산 성질 이해든 간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가 좀 이론도 많고 앞에가 좀 어렵지, 그치? 앞에가 어려워. 앞에가 돼 있으면요. 뒤에서부터 이제 술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A102에 있던 2번, F번, G번, H번, EFGH를요. 후다닥 풀어버리고 간다. 사실은 푸는 거지만 선생님이 쓰긴 쓰겠지만은요.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보자마자 출발. A102에 2번입니다. 2번. 2번 맞더니 이번에 1번.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분할마다 2n 플러스 1 써요. 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변수가 미세 있잖아. 그쵸? 차수 비교. 2차. 1차. 메시 조기 축구. 어디로 갑니까? 0으로 다가간다. 땡. 알겠죠? 이제 안 한다. 이게 왜 0으로 간지 모르겠으면 이전 강의를 다시 보고 와. 알겠어요? 변수가 미세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2차고 1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무한대분 0으로 간다고? 젠장. 넘어갑니다. 2번. 2번이야.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 n분의 3이 있고요.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n제곱 분할마다 1이 있어서요. 봤더니 넣어봐요.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가죠. 그렇죠? 0으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가죠. 0 곱하기 1 빼기 0이에요. 그렇죠? 0 곱하기 1 0이죠? 0으로 갑니다. 땡이에요. 알겠죠? 하고 다시 할게 없죠? 그죠? 아니요. 넣어봤더니 0으로 가고요. 1 빼기 0. 자, 0 곱하기 1 0. 끝. 넘어갑니다. A10F번. F 맞더니 F는 1번이야. F1번 보자마자 이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분필이 아까워. 분필이 아까워. 보자마자 정답 나와야 돼. 아니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요. 앞선 강의들 다시 다 보고 와. 정말 공부 하나도 안 되고 좋은 거야. 좋은 거 알겠어요? 봐. 무한대. 변수가 미세 있죠? 2차, 1차 어디로 가? 0으로 가. 알겠어. 땡. 됐죠? 얘가 레벨이 높아. 그죠? 무한대. 무한대분의 사실은 찌찌야. 호시 호날두 메시 얘가 보니까 얘가 조기 축구 알겠어요? 끝. 2번.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만 2번.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 이때 1 더하기 n분의 얼마입니까? 3이 있고요. 다음에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있어서 봐요. 여기 있잖아. 변수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가요. 얘는 1로 가고요. 얘 2로 가. 1 곱하기 2 곱했을 때 얼마입니까? 2로 수렴한다. 알겠어요? 됐어. 여기서 잠깐 한마디 하고 갈게. 여기 잠깐. 야. 앞으로 말이다. 이거는 이제 극한 성질 가서 나중에 심화 2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an이요. 이렇게 수렴합니다. 수렴.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요. 극한의 2에다 베타 이렇게 수렴해요. 즉 이렇게 각각이 수렴할 때야. 각각이 수렴할 때 이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이때 각각 수렴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안 돼. 각각 수렴해야 돼. 그래야지만 아는 값들이기 때문에요. 이때 an과 bn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준 것들도 뭡니까? 어떻게 수렴합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놈들의 사치 연산을 어떻게 해요? 각각 쪼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쪼갤 수 있어.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 an 한 다음에요. 더뺄곰나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 bn으로 쪼갤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죠? 1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죠? 곱했죠? 2로 간다고. 수렴할 때는요 각각 수렴한 것들을 더뺄 곰나 할수 있어. 단 뭐는 제외해야 됩니까? 여기 있던 베타 이놈이요 0, 0으로는 제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눗셈 할때 이놈이 0으로 가면은요 0으로 나눌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치? 0으로 나누면 부정불능에 빠지니까. 따라서 나누는 놈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만 제외해놓고선 나머지는 다 이게 성립한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심화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알겠죠? 넘어가자. 자, 한번 G번이야. G번. G번은요. G번은 선생님이 쓰긴 쓴다만 속마음은 지금 뭐내 마음은 어때? 분필이 아까워. 알겠냐? 분필이 아까워. 이 젠장. 분필 달고 있어요. 그쵸? 봐요. 아주 간단히 끝났죠. 이거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4n3승 다음에요. 더하기 3n 플러스 1이 있고, 2n3승. 모의고사 문제에서는요, 한 2번 정도 문제로 자주 등장하죠. 그냥 거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봐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쵸? 변수가 미세 있잖아. 당연히 차수 비교. 오, 3차 계시네. 오, 분자 3차예요. 레벨이 같잖아.
죽어.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 4분의 2 얼마다?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N3승으로 나눠. N3승으로 분자물 나눠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죽어. 4분의 2가 남는 건데 이제 그러지 말고 바로 가자고. 변수가 미세 있다. 차수 비교. 무한대물에 무한대꼴. 2번 봐. 2번 리미트. N이퀄 무한 들어갑니다. 자, 분모가 지금 분모가요. 사실은요. 자, 이제 4 n 플러스 1 곱하기 6n 마이너스 1 있는데 이거 좀 전개해봐. 전개해서요. 자, n 곱하기 6n, 6n 제곱 하고요. 잘 봐. 6n 제곱 뒤에는 관심이 없어. 다 전개하지도 마. 아, 물론 서술이면 다 써야겠죠. 관심이 없어. 왜? 6n 제곱. 왜? 분자가 지금 4n 제곱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5n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면에 무한대꼴이고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만 관심 있으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만 관심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치? 최고차항만. 그러니까 이때도 분모를 전개해주면 6n제곱이니까 n제곱. 아, 6분의 4 집중합니다. 6분의 4. 따라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해서서 교과서대로 하면은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분자 분모를. 맞아요? 그러면 다 죽어 할 거고 6분의 4만 남을 거 아니야. 이해 가죠? 그래서 6분의 4가 정답인 거야. 3분의 2가. 알겠냐? 근데 그러지 말고 최고창만 관심이 있다고. 변수가 미세 있어. 최고창만 관심이 있어. 최고창만 정리해서요. 개수 비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왜? 동급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A10에 H번 봐. H번. 네, 1번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말로 할게요. 1번.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렇죠? 변수가 미세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수렴한다. 끝. H번에 2번이에요.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10N제곱 플러스 1이죠? 분자에 있던 것 그거 전개하는데 다 전개하지 마세요. 간만 구할 거면은 최고창이 몇 차야? N에 관한 2차. 얼마야? 마이너스 5N제곱 블라블라. 맞아요? 마이너스 5N제곱 블라블라. 분자는 10N제곱. 10N제곱? 마이너스 5N제곱 블라블라? N제곱 N제곱. 10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됐어요?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됐어? 아, 변수가 미세 있다. 미세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최고창이 어디 있냐? 분자의 최고창이 있다. 무한대로 발산. 분모의 최고창이 있다. 분모가 최고창이야. 무한대분의 찌찌 0으로 수렴. 동급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변수가 미세 있어. 동급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얼마입니까? 예. 최고창의 개수비로 수렴하니까 최고창만 관심이 있더라. 이번 계산풀이는요. 여기까지입니다.